안녕하세요, 윤 집사입니다. 어제까지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. 레오도 오랜만에 보는 햇빛이 좋은지 창가에 앉아있네요. 레오야, 잘 잤어? 잘 잤어. 하지만 묘생 5년차답게 여전히 졸린 레오입니다. 고양이는 하루에 평균 14시간 정도 잔다는데 부럽네요. 저도 매일 14시간씩 잘 자신 있는데, 물론 저는 열심히 간식값을 벌어야 한답니다. 여러분, 제가 귀여운 거 보여드릴까요? 털뭉치 레오. 잘 어울리죠? 바닥에 찹쌀떡 3개가 떨어져 있네요. 아이들이 이사 온 이후로 바닥이 폭신해서 좋아하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. 그런데 이 둘은 뭐하고 있는 걸까요? 둘이 아주 딱 붙어있는 게 역시 사이좋은 형. 크리미의 털이 또 잔뜩 자랐습니다. 칠냥이 중 유일한 장모종인데 털이 어느 정도 자라면 빗질을 아무리 많이 해줘도 털이 엉키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. 아무래도 조만간 연간 행사인 크리미 미용을 해야 할 것 같네요. 아, 아무것도 아니야. 크림이 귀 한번 볼까? 어떡해요? 생각보다 얌전한 크림이랍니다. 아이들이 그루밍을 할 수 없는 곳들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답니다. 나름 깨끗하죠? 레오도 봐볼까요? 레오는 턱시도를 입고 있어서 그런지 더러워 보여서 닦으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왜냐면 기지가 아니고 전부 털이더라고요. 고양이는 섬세한 동물이잖아요. 근데 또 말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더 까다롭게 살피고 케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모르고 지나친 작은 걸로 인해서 애들이 더 큰 병을 앓을 수도 있으니까요. 지금은 칠냥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 시간. 습식캔을 먹으면 음수량을 늘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좋아해서 주기적으로 급여하고 있답니다. 그런데 푸딩이는 왜 안 먹고 가만히 있을까요? 우리 푸딩이가 먹는 걸 그냥 보기만 하고 있다니. 갖다 주면 또 먹습니다. 그냥 움직이기가 귀찮았던 걸까요? 그리고 보기와 다르게 쿠키가 굉장히 식탐이 많고 많이 먹는답니다. 그런데도 칠냥이 중 제일 작은. 비결 좀 알려줘 쿠키야. 에휴,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. 이제 아이들이 간식을 먹는 동안 집사로서의 본분을 또 다 해볼까 합니다. 아무래도 7마리나 키우고 있다 보니 하루만 지나도 맛동산과 감자가 풍년을 이루고 있답니다. 모래를 가는 도중 크리미가 왔습니다. 아니, 옆에 화장실 많은데 왜 굳이 여기서. 특별히 서비스로 덮어줬습니다. 저도 화장실. 냉청이네. 모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채워주려고 합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최근에 고양이 모래를 출시하지 않았습니까? 다들 똑같겠지만 저도 이 모래 저 모래 사용해보면서 꽤 오랜 시간 모래 유목민으로 살았답니다. 좋은 고양이 모래 찾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직접 해봤달까?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좋은 모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답니다.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모래? 고양이들은 모래가 별로면 화장실을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참다 보면 방감형에 걸릴 수도 있고. 아무리 기능 좋은 제품이어도 고양이들이 사용을 안 한다?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닌가. 그래서 저는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모래가 진짜 좋은 모래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오늘은 한번 간단한 선호도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. 한쪽에는 저희 메디퍼 풀리샌드를, 다른 한쪽에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두부모래를 구운 후 어떤 모래를 더 좋아하는지 알아봤습니다. 시작하자마자 우유가 왔군요. 이렇게 처음부터 고민 없이 메디페 퓨리샌드로 역시 바로 들어가는 우유.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
나갔습니다. 우유야, 거기는 메디펠 퓨리샘도 아닌데. 다시 또 한참을 뒤적거리더니 다행히 나왔습니다. 우유답게 화장실이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호기심에 온 것 같아요. 다음으로 쿠키가 왔습니다. 쿠키는 바로 두부모래로, 역시 메디펠 퓨리샌드로 인 줄 알았지만 한참을 가만히 있던 쿠키는 두부가 오니까 딴 곳으로 가버렸습니다. 하지만 두부가 모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멜로가 두부모래로 향하는군요. 왼쪽에는 두부가 있어서 두부모래로 간 거라고 믿겠습니다. 아, 그러고 보니 지금 왼쪽은 두부가 있는 모래, 오른쪽은 두부모래군요. 하하하. 재미없으셨다면 죄송합니다. 아무튼 두부는 메디펠 퓨리샌드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고 멜로는 두부모래가 더 좋은 모양입니다. 고양이들의 취향은 존중해 주도록 하죠. 쿠키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? 다음으로는 레오와 크리미가 왔군요. 이번에도 하나씩 들어가려는 걸까요? 오, 바로 메디펠 퓨리샌드로 들어가는 크리미. 들어가자마자 몸을 부비고 있는 크림입니다. 모래가 마음에 든다는 뜻이겠죠? 그 뒤로 크리미는 한참을 화장실에서 있다가 정확히 9분 50초가 지나고 나서야 다른 곳으로 갔답니다. 다음으로 찾아온 손님은 푸딩이입니다. 역시 바로 메디펠 퓨리샌드로 직진. 오자마자 모래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같군요. 아, 먹을 거 찾는 건가? 아무튼 왼쪽 화장실로 들어가는 푸딩이. 역시 크림이 아들이라 그런지 모래를 보는 눈이 탁월하군요. 응? 갑자기 뭐하는? 어? 이제 좀 진정이 된 건가? 뭐 대충 이런 대화를 한 게 아닐까요? 그 뒤로 푸딩이도 무려 13분 27초 동안이나 화장실에 있었답니다. 이 정도면 아이들이 메디펠 퓨리샌드를 더 좋아하는 거로 봐도 되겠죠? 한번 모래가 마음에 드는지 당사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. 아주 좋다고 하네요. 근데 진짜 제가 참여해서가 아니라 먼지도 거의 안 나지 않나요? 이렇게 푸딩이 몸에 뿌려도 아주 괜찮답니다. 약간 그거 같은 느낌? 모래 속에서 머리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. 아니, 이거 말고요. 네, 이거요. 모래 사장에 온 것만 같은 편안함이 느껴진다는 거겠죠? 아이들이 좋아해줘서 정말 다행이랍니다. 기껏해야 화장실인데 뭘 그렇게 까다롭게 고르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매일 사용하고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. 특히 고양이들은 본능적으로 모래를 파헤치거나 덮잖아요. 그래서 안 좋은 모래를 쓰면 호흡기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. 저 말랩지사 윤집사가 진짜 좋은 제품을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건 바로 이 메디펠 퓨리샌드. 뭐야, 그냥 집사가 만든 거 홍보하겠다는 건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오랜 시간 연구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홍보할 수 있는 거랍니다. 1초면 응고되는 순간 응고력이 특장점인데요. 이렇게 물을 부으면 보이시나요? 이렇게 바로 붓는 거? 빠르게 흡수되고 순식간에 굳기 때문에 이런 동글납작한 돈가스 형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럼 대체 뭐가 좋냐? 바로 이렇게 배변 상자에 배변이 달라붙지 않아서 화장실을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다. 자, 이렇게 처리하기 쉽다. 아, 자, 보셨죠? 이렇게 떨어져도 끄떡 없는 거? 자, 보이시죠? 이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떨어뜨린 겁니다. 근데 그건 물로 해서 그런 거 아니야. 우리 물 안 넣는데.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물이 아닌 바로 이것! 고양이들 소변처럼 염분을 포함한 이 생리식염수로 실험을 해볼 건데요. 과연 굳기가 물과 많이 다를지. 역시나 물과 비교해도 다르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. 과연 굳기는 어떨지 얘도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?
역시나 물과 비교했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춘향이들이 선택한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입니다. 메디펠 퓨리샌드는 원재료를 한국 공장에서 직접 가공하고 제조합니다. 생산자 직판으로 고객님들께 직접 공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실 수 있다는 것. 고양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모래를 알고 싶다면 하단에 링크 클릭하고 구매하러 가자!